자, 이제 민사특별법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민사특별법은 법이 총 몇 개죠? 총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고, 그 다음에 문제는 15%에서 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양이 굉장히 많죠. 양이 많다 보니까 이게 그 깊이 있게 들어가면 또 한도 끝도 없고요.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만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이번 심화이론 강의 때는 제가 민사특별법 부분은 필요한 것만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필요한 것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너무 많이 하실 필요 없고 제가 정리해드린 건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되거든요. 첫 번째 이제 적용범위입니다. 적용범위는 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대차에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요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첫째,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건축물 대장에 보면은 그 건물의 용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 공부상 용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거용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는 거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임대차 계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부가 비주거용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가 다 주거용 건물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에게도 적용되지만 법인에게는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존속기간입니다. 최소한 몇 년이 보장이 되냐면 일단 2년이 보장이 되고요. 다만 요 주택 임차인에게 법정갱신 제도가 있는데 요건 어떻게 되냐면, 자, 만료 전입니다. 만료 전 임대인이 6월부터 2월 사이에 나가라는 특별한 의사표시를 안 하거나 임차인이 만료 전 2월까지 나가겠다는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갱신되는데, 요 주택임대차의 법정갱신입니다. 특색이 있어요. 자, 일단 임대인에 관한 요건이 만료 전 6월부터 1월이 아니라 2월입니다. 개정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임차인에 관한 요건이 다르죠. 만료 전 2월까지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효과는 법정갱신되면 존속기간은 또다시 2년인데 요 2년이 보장되는 겁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2년을 사라질 의무는 없기 때문에 임차인은 자유롭게 해지 통제할 수 있고 3월이 경과하게 되면 임차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요 임대차의 법정갱신, 주택임대차의 법정갱신 부분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임차권도 물권이 아니라 채권입니다. 따라서 대항력이 없는데 인도받고 주민등록하면 이길 날 뭘 갖게 되냐면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자, 이러한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이 정확해야 돼요. 여기서 기억할 것은 전입신고만 정확하면 된다. 따라서 전입신고가 정확히 됐다면 주민등록부에 잘못 기재가 됐더라도 대항력이 생기고요.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집원뿐만 아니라 동호수까지 정확해야 되고요. 다가구주택은 집원만 정확하면 된다. 그 다음에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면 만약에 주택 양수인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 보증금 반환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 원칙적으로 양도인인 전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하면 이길 날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의미는 결과적으로 무슨 의미를 갖게 되냐면 경매가 됐을 때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가지고 소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항력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경매로 주택임차권 소멸되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이길 날 대항력을 취득했다는 말은 그 대항력을 취득한 이길 날 0시와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가지고 저당권의 소멸 여부가 결정된다는 의미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문제 풀면서 연습은 좀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죠. 자,
자동으로 갱신되는 법정 갱신 제도도 있고요. 적극적으로 주택 임차인이 한 번 더 하자 갱신 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자, 행사 기간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만료 전 6월부터 2월 사이에 해야 되고요. 효과입니다. 일단 이러한 갱신 요구권은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번만 갱신 요구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실질적으로 4년이 보장되는 꼴이 되죠. 자, 갱신 요구권 행사하게 되면 그 존속 기간은 2년인데,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월이 경과하게 되면 임대차가 종료가 된다는 것은 법정 갱신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다시 계약된 곳을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주의 범위에 의해서 증감할 수 있다는 말은 증액은 20분의 1 범위 내에서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택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하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고 증액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그 범위는 20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만 세 번째, 임대인이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거부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좀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이기의 차임을 연체한 적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를 했을 때, 세 번째 합의하에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을 때, 네 번째 두 동의 없이 임차인이 전대했을 때, 다섯 번째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을 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죠. 여기서 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파손인데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라는 거 주의하시고,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거부하려면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와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인데 두 가지입니다. 자, 계약 체결 당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죠.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임차인에게 고지를 해야 되는데 언제 고지하냐면 계약 체결 당시죠. 그러니까 철거 또는 재건축 계약을 계약 체결 당시 고지한 경우에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건물의 노후, 다시 말하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된 등 안전사고가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인데, 밑에 두 가지는 뭐 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죠. 상시적인 거니까. 다만 이거 사전에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고지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가장 큰 차이점인데,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 존속 부모, 직계 비속 자식이죠. 그러니까 임대인이나 부모 자식이 목적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뭐 할 수 있죠? 거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 자, 여기서 좀 추가할 것이 있습니다. 자, 8호의 사유로 갱신 거절했어요. 여기까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2년 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는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가 직접 살겠다고 해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했는데 2년 되기 전에 또다시 임대를 했다면 임차인 임대인에게 뭐 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일단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이죠.
감각골 금액 중 큰 금액입니다. 뭐가 있냐면 환산 월차임의 3개월금, 그 다음에 제3자에게 임대어든 환산 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 그 다음에 갱신 거절로 인한 입은 임차인의 손해액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셋 중에 큰 금액으로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물론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셋 중에 작은 금액으로 한다. 이런 뭐가 되죠? X가 된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이죠. 일단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서 대학역에 있는 주택임차인은 여기다가 확정일자까지 하게 되면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되는데, 우선 변제권의 의미라는 것은 결국은 요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순위가 결정된다는 거죠. 무조건 우선해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확정일자라 하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말은 경매시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순위가 결정된다는 의미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몇 가지. 차임 등의 증액 청구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 후에 1년 이내 하지 못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우리가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청구하려면 먼저 목적물을 반환해 줘야 됐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주택임대차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강제 경매를 신청할 때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목적물을 반환하느냐? 실제로 보증금을 수령할 때 반환하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일단 누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느냐?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주택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게 되고요. 효력은 대항력권을 상실하면, 다시 말하면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효력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 이미 경료된 주택에 대해서는 보증금 등 일정액에 대한 우선 변제권, 소액 임차인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 세 가지입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요. 아무나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 임차인이 신청한다. 효력은 이사 가더라도 주민등록이 말소라더라도, 다시 말하면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소멸되지 않고 유지가 된다. 주의하실 것은 이런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있는 그 주택에 대해서는 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소액본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의 사망입니다. 이게 마지막인데, 일단 임차인이 사망하게 되면 임차권도 재산권이니까 뭐가 됩니까? 상속이 되겠죠. 다만 상속인이 없다면 사실상 혼인관계,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하게 되고요. 만약에 상속권자가 있지만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 하지 않았다, 함께 살지 못한 경우에는 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받게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임차권 승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망한 후 1개월 이내 승계권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임차권이 승계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주의하실 것은 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하는 요 제도는 주택임대차에만 있는 제도라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입니다. 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것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될 필요한 것만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고요. 우리 교재는 몇 페이지가 되는 거죠? 우리 교재는 페이지 593페이지가 되는 거죠.
자, 보죠.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입니다. 자, 모든 상가 건물이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이 9억 이 환산보증금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근데 서울 것만 9억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 이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게 됐어요. 그러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뭐가 적용돼야 되는 거죠? 민법이 적용돼야 되겠죠. 다만,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대항력은 인정해 줍니다. 주의하실 것은 우선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권도 인정이 됩니다. 다만 9억을 초과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1년이라는 최단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해지당한다는 규정도 적용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권리금 보호 규정도 적용이 됩니다. 이것도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존속기간입니다. 일단 상가 건물의 존속기간은 1년을 보장합니다. 다만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언제 할 수 있냐면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요구할 수가 있고요.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뭐 하지 못합니까?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상가 건물 임차인이라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지만 임대인이 거부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첫째, 3기분의 차임을 연착. 이것도 필요한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서로 합의하에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죠.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거부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서로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인데 파손은 언제입니까?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 고의나 중과실.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게 된 경우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게 된 경우에 임대인이 거부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지한 경우에 됩니다. 언제 고지해야 됩니까?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법정갱신이죠. 자, 일단 임대인이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나가라는 등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자동으로 법정갱신되게 되는데 존속기간은 또다시 몇 년입니까? 1년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자유롭게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월이 경과하게 되면 임차권이 뭐하게 되죠?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증액 청구는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20분의 1도 5%니까 100분의 5도 5%죠. 5%를 초과하지 못하고 한 번 증액한 경우 또다시 1년 이내에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도 동일한 거죠. 자, 근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여전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권리금이었습니다. 일단 종료 전 6월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해야 돼요. 만약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받아버리거나 또는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신규 임차인에게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일부러 요구하거나 그 다음에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손해배상이 이건 어떻게 결정되냐면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예, 이건 큰이 아니라 뭐죠?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가 없고요. 요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 기간도 뭐가 있냐면
제한이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개월 동안,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된다는 거. 요 3년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이라는 것도 함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상가 건물 임대차 관한 문제는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616페이지 오시게 되면 가등기 담보 등이라는 법률이 나오죠. 요거 이제 우리가 또 한번 확실하게 정리해 볼게요. 요 가등기 담보 등이라는 법률도 어차피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양도 만만치 않고 우리 수험생분들은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실 부분만 정리하시면 돼요. 일단 개념 및 성질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일단 양도담보는 뭔가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의 담보가 뭐죠? 양도담보고, 매도담보는 뭐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의 담보가 매도담보고, 가등기담보는 돈을 빌릴 때는 소유권 이전하지 않고요. 변제하지 않으면 돈을 못 갚으면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담보죠. 그러니까 셋 다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좀 방식이 다르죠. 양도담보와 매도담보는 돈 빌릴 때 이전받는 방식이고, 가등기담보는 빌릴 때는 이전하지 않고 돈을 안 갚으면 이전받기로 하는 것이 뭐가 되죠? 가등기 담보가 되고요. 성질에서 가장 중요한 생각은 뭐냐면 얘네 셋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당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도담보나 매도담보나 가등기 담보가 나와 있는데 문제가 안 풀리면 뭐로 바꿔서 읽어보시면 되냐면 저당권으로 바꿔서 읽으면 돼요. 근데 뭐가 다르냐? 혹이 하나 붙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저당권인데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할 수 있는 특수한 저당권이 뭐죠? 양도담보, 매도담보, 가등기담보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가등기담보법이 아무 때나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적용 범위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소비대차 계약기간 채권입니다.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매도담보에 담보되는 그 채권이 무슨 채권이어야 돼요?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매매대금 채권, 임금 채권, 공사대금 채권 이런 것들은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담보, 매도담보, 양도담보여야 됩니다. 따라서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나 매도담보의 경우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해야 됩니다. 오히려 만약에 채권액보다 목적물의 가액이 더 적은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등기담보든 양도담보, 매도담보든 돈을 못 갚으면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말소 청구할 수 있느냐?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돌려받을 수 있느냐? 첫째, 원칙입니다. 청산금을 실제로 수령하기 전까지 변제했다면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청산금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없으면 가등기 담보의 경우에는 본등기 전까지 돈을 갚으면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양도 매도 담보의 경우는 청산기간 만료 전까지 변제해야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변제했더라도 말소 청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됐거나 아니면 선의 제3자 임의 권리를 취득했다면 변제 후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요 매도담보, 양도담보는 채권자에게 이미 소유권 등기가 이전되어 있기 때문에 팔아먹을 수 있겠죠. 그러면 팔아먹었을 때 그 제3자는 선이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입장이고요. 따라서 선이란 이유로 제3자가 이미 권리를 취득한 상태라면 변제했더라도 말소해달라고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가등기담보법의 내용인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인데 이것도 한 방에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요 시점이 변제기예요. 변제기가 도래했는데 변제를 안 해요.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시행통제를 하겠죠. 약속대로 네가 돈을 안 갚았기 때문에 내가 이 부동산을 갖겠다는 의미의 실행통제를 할 수가 있고요. 바로 먹을 수는 없고 두 달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요 두 달을 뭐라느냐면 청산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달 동안 기다렸다가 청산금을 지급하고 청산금을 지급하면서 본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받고 그리고 본등기하게 되면 모든 절차가 다 끝나게 되는데 요 청산금의 지급과 본등기할 서류를 교부받는 것은 동시행 관계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살을 좀 붙이면 돼요. 자, 실행 통지를 할 때 뭘 통지하냐면 청산금이 얼마인지를 통지하게 되는데 청산금은 어떻게 계산하게 되냐면 목적물의 가액에서 자신의 채권자액과 선순위 권리자 채권액을 합산해서 공제한 나머지가 청산금입니다. 왜 자신보다 선순위 권리자 채권액을 합산해서 공제하게 되냐면 가등기 담보가 실행이 되면 가등기 담보권자보다 선순위 권리는 소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가등기 담보권보다 후순위라면 권리의 종류에 상관없이 무조건 뭐하게 돼요? 소멸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가등기 담보보다 선순위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말은 그 선순위 권리자에 대한 돈을 가등기 담보권자가 변제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결국 가등기 담보권자는 자신이 받을 채권액과 소멸되지 않을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액을 합산해서 뭐하게 돼요? 공제하게 되고요. 그다음 목적물의 가액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주관적, 임의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고도 유효하고요. 특히 요 주관적, 임의적으로 평가한 그 목적물의 가액이 객관적 가치에 미달되더라도 실행통지로서는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실행통지는 누구한테 하느냐? 채무자나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에게 하게 되고요. 실행통지했다는 사실을 또 누구한테 통지하냐면 후순위 저당권자,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등기 담보가 실행이 되면 후순위 권리는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이 되기 때문에. 자, 후순위 저당권자는 일단 청산금의 수액, 액수 가지고 다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뭘 할 수 있냐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청산기간 내에는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통지를 받았는데 청산금의 액수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다툴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요 2개월이라는 청산기간 내라면 후순위 저당권자는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주의하실 것은 자신의 채권액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 정리하시면 가등기 담보관한 문제는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